12월이에요. 오늘은 스케이트를 사러 갈 거예요. 그래서 일단 스케이트를 사서 가려고 던킨에 잠깐 들렸어요. 맛있어 보인다. 밥 먹고 스케이트를 타려고 했는데 별안간 스케이트를 반납하라고. 충격사건. 밥 먹으러 왔는데 우리 오메가 1시간밖에 못 탔어. 그러면 나의 귀여운 장갑도 생겨왔는데 오늘은 결국 스케이트 30분밖에 못 타고 다시 집에 왔어요. 오늘은 일어나가지고 인스타에 리뷰 올려야 될 거 영상을 빠르게 찍고 지금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. 오늘 커피빈에 가서 일단 2019년 다이어리를 살 거예요. 그리고 커피빈이 원래 동네에 있었는데 11월에 문을 닫았대요. 그래가지고 좀 나가서 어쨌든 간에 다이어리 사오고, 그리고 올리브영 요즘에 세일하더라고요. 세일하는 거 뭐 있는지 가서 보고, 핸드폰 충전기 고장나서 충전기 사야 되고, 그리고 카페 가서 이제 올려야 할 것들 빠르게 편집하고 그러고 들어오려고 해요. 집에 가서 아보카도 명란 비빔밥 해먹으려고 아보카도를 샀어요. 안 보이네. 안녕. 엄청 오랜만에 브이로그 찍는 것 같은데 지금 허거 먹으러 나가고 있어요. 야, 솔직히 어차피 얼굴 가리는 거 내 머리! 그러고 다니는데 뭐? 이 톱니가 밖으로 나오고 한번 해봐. 옳지. 이게 화장실인가봐. 차에서 어디 갔어? 화장실 갔어? 응. 이건 내 아메리카노겠지? 그렇지. 아메리카노 시킨 사람 나밖에 없지? 나. 이렇게 해도 안 뒤야. 오, 맞아. 치얼스. 상큼해. 아, 상큼한 거 먹고 싶었어. 어디가? 여기가 광주입니다. 왜 거길 열어? 야, 완전 핫바만 나왔대? 신기하다. 그니까 육전을 먹으러 왔습니다. 이거 부어. 너 바꿔주려고. 분선대가에 빵을 사러 왔습니다.
있다, 나비. 너 먹고 싶은 거 있어? 이게 제일 유명한 거. 이거. 뭐? 공룡알. 아, 이게 이거야? 어. 어, 이것은 청포도 마카롱. 망고 패션 마카롱. 머프 먹어볼래? 쫀득쫀득하진 않지만 생 망고 맛나. 그리고 맛있다. 약간 밍밍한데? 근데 내가 망고를 안 좋아하기 때문이겠지? 오늘 이 사진에 봅니다. 밤에 눈이 와서 눈이 이렇게 쌓였어요. 오늘 찍어서 올리려고? 다음 달에. 이게 근데 매콤한데 막 많이 안 매콤해서 괜찮더라고요. 감사합니다. 맛있겠다. 아, 요거트다. 이게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이거 치즈 들어있지? 아, 나 이거 좋아해. 여기도 찍어야 돼? 아, 따뜻하다. 안녕. 나 때릴까? 이거 마실 거예요. 맛있어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밖에 나갔다 와서 지금 머리를 자르려고 해요. 셀프로. 제가 파마를 지난달에 했잖아요. 근데 여기가 지금 이제 파마가 다 풀렸어요. 그리고 머리도 너무 많이 상하고 그래서 원래도 머리를 자르고 싶긴 했는데 사실 머리를 이 지금이 아니면 두 번 다시 이렇게 못 기를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길러보긴 했거든요. 근데 이제 진짜 안 될 것 같고 머리 말리는 것도 너무 지치고 그냥 긴 머리가 너무 걸리적거리고 그래서 머리를 잘라보려고 합니다. 제가 2년 전에 머리를 셀프로 한번 잘랐었어요. 그때 뉴질랜드에 있을 때 너무 심심해가지고 집에서 충동적으로 잘랐었는데 셀프로 요렇게 잘랐었거든요. 이런 비슷한 정도 길이로 한번 잘라보려고 해요. 근데 뉴질랜드 집에는 미용가위가 있었어요. 근데 우리 집엔 미용가위가 없단 말이죠. 미용가위를 사오는 건 또 귀찮으니까 이런 문구용 가위로 그냥 자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뭔가 머리에 돈 쓰는 거 되게 아깝다고 느껴져가지고 앞머리도 그냥 웬만하면 제가 자르고 머리 길이 다듬는 것도 집에서 하고 염색도 제가 하고 탈색도 제가 하고 그리고 저는 머리는 어차피 다시 기는 거니까 냅두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해요. 여기를 양갈래로 묶습니다. 얘를 길이를 좀 조절을 해주고 이만큼만 내려서 요 바로 위 부분까지 확실히 미용가위가 잘 잘리는구나. 짠, 이렇게 잘랐어요. 와, 머리 진짜 많이 길었다. 징그러워. 하고 여기에 맞춰서 얘는 뭐야? 원래 머리 물을 묻히고 자르면은 더 괜찮은데 우리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. 안녕.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. 병원에 가고 있어요. 혜준이가 교통사고 나서 입원을 해가지고. 어, 무거운데? 뭐가? 어. 저기 그거야? 남자친구. 어? 남자친구. 나 저기 그거야? 어. 그거. 통일교 나오는 거. 그래, 그거. 이건 어디다 쓰는 거야, 나? 이거 고추, 이거 만두 위에 뿌려서 그 고추기름 만들잖아. 그래? 여름에는 다 시뜨거우면 더 하자고 근데 지금 별로 그런 게 아니고 아, 그만 말리잖아. 오늘은 고향 스타트에 갑니다. 이거 뭐냐면 쓸데없는 선물로 산 거거든요. 이거는 친구를 나눠줄 화장품이랑 챙겨서 갑니다. 오늘 지하철 여행해야 돼요. 근데 우리가 빨리 나오는 음식을 선택한 거긴 한데 면류. 아 맞아, 김누나. 엄청난 아날로그잖아. 야, 나오는 거야? 보이잖아. 식기류 같은데 약간. 아니야.
아! 나의 선글라스 겁나 만족스러워. 일단 김윤아 정말 쓸모없는 선물이 되겠다. 아예. 그리고 김윤아 이거 달라고 그랬지? 나 기억도 안 나 이제. 그리고 안수 너 이거 가져가고. 아 이게 방금대로 벗는다는 건가요? 어 예 그렇습니다. 예. 근데 색깔 맞는 거 너밖에 없을 것 같아. 이거 파운데이션 12호인데 다 알아보니까 12호 예로 베이스 립 청달스러워. 립 발림. 이것은 립 플럼퍼입니다. 플럼퍼는 뭐예요? 바르면 입술이 도톰해집니다. 나 이거요. 빨간 거 달래. 그 이 오렌지는 오. 너 가질 걸? 아 이거는 색깔 얘는 안 돼요. 이거 이 색깔이고요. 제 근데 제 취향 알잖아요. 이거예요. 그래서 달라는 걸 안 하고 있어요. 이거 이 색깔. 이 색깔 맞지? 우리의 굉장히 쓸데없는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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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김민 1등 누구야? 너야? 몇 번이야? 이거 너 거 저 거요. 이거 아니야 아니야. 뭐지? 뭐지? 갑니다. 집에 가서 듣는 게 나을 내 거야? 네. 야 우리 선물 다 받고 네. 순서대로 PR 해주자. 알았어. 3번. 3번 나야? 2번 누구야? 나야. 김윤. 아 씨. 4번 누구야? 너야? 저 3번이요. 3번 뭐야? 아, 안 섞어, 그거. 이거? 어. 아, 너무 흥겹다. 나 5번. 5번 누구야? 아, 내 거야? 왜 벌리겠어? 야! 다시, 다시. 나 진짜 여러분 싶었어, 근데. 아, 여러분 여세요. 여세요. 아, 뭐야, 뭐야, 이거? 이거 설마 녹색 어머니의 그것인가요? 쫀다. 야, 야 이걸 뭐야? 팔아, 근데? 왜 좋아하냐고. 오빠는 색깔이 이거 뭐야? 님? 이거 뭐? 뭐야? 뭐야 너네? 그거구나! 그거구나! 야 여기 야 요즘 유행하는 귀걸이네! 언발라스 귀걸이! 아이 좀 있어줄래? 세냐? 세? 네. 어. 야 이거 맛이 다 다른 거야? 어. 짱! 아 벌써부터 깨우기 싫어. 왜 맛있는데? 이거 비싼 거야 기 입에 들어. 주는 대로 먹어. 자 아이스크림 한 입 씹게. 좀 냄새 나. 아! 술이 들었으니까요. 오! 오! 보드카랑 아, 럼이랑 좋아. 코냑 같은 거 양주 그런 걸로 만든. 고민하야 정민호 이제 쎄다. 김윤아 기합이 반짝 들어갔잖아. 김윤아 뭐야? 역시 가지걸래. 야 뭐야? 야 아직 20초밖에 야, 아직 안 남았어. 쟤 뭐 와 진짜 미끄지다. 익숙한 맛 예상 가능한 그 맛. 윤아 먹을래? 숟가락 두 개야. 아 그래. 아까 선물 고를 때만 해도 팔팔했는데. 맞아. 내 말이. 다 놀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. 저는 쓸데없는 선물 녹색 어머니의 깃발인가? 그거를 받았어요. 얘는 비즈 10점. 오늘은 너무 힘들었으니까
집 가자마자 씻고 바로 자야겠어요.